한국의 서해바다, 남해바다 맞은편의 나라는 단 한 나라 중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서 좀 더 다양한 나라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의 국기들은 어떤 국기 디자인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기 디자인은 국가의 이미지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 공세가 심해지면서 러시아의 분리주의 운동이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이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해 러시아는 각 지역의 국기까지 세밀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중국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 동남부 해안 지대가 봉쇄된다면 한국에겐 매우 다행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서해안으로 적대국이 없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더 나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동부남부 지방이 안전한 나라, 민주주의 지향적 국가, 자유주의 국가가 된다면 한국에게 좀 더 안전한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좀 더 나은 무역 파트너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미국 ABC 뉴스에서 은퇴한 유명 미국인 기자 대니얼 비 해리스 데네리스는 의미심장한 동아시아의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만주, 내몽골, 이스트 트루키스탄, 티베트, 호키엔, 칸토니아, 우월이라는 지역을 분할한 지도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는 중공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다른 독립된 여러 나라들을 점령 중인 나라임을 강조하는 텍스트를 함께 곁들여 많은 이들에게 리트윗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분리주의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웃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많은 동유럽권 네티즌들은 트위터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황당한 지도 분할 그림과 분할된 러시아의 지도와 국기를 그리며 이것들을 공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황당한 헛소리로 무시했으나 충격적이게도 그러한 조직이 시민단체가 되고 시민단체가 유럽의회 정치인들과 엮여져서 실제 러시아 분할이 아젠다화가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이라는 국제단체로 발전하여 유럽의회의 주요 정치 아젠다가 되고 있는 것을 현재 전 세계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와 마주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업로드하는 동아시아의 미래 지도, 해외의 국기 정보 사이트 FOTW, 플래그 오브 더 월드 사이트에서 소개되고 있는 중국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 국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알려진 국기들로는 대만의 청천백일만지홍기, 티베트의 설산사자기, 만주의 만주국기, 홍콩 독립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알려진 깃발들과는 또 다른 여러 국기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후키엔 공화국. 한국과 서해바다, 남해바다 맞은편으로 인구 3,856만 명의 해양국가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후키엔 공화국이라는 분리주의 운동이 서양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근 몇 년 안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받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대만섬과 마주한 해안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분리주의 운동이 포착되는 이 후키엔 공화국은 복건성, 즉 푸젠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복건성에는 후키엔어라는 별도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중국어와는 구분된 언어인데 바로 맞은편 대만에 후키엔어를 사용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만의 인기 록밴드 파이어엑스가 후키엔 언어로 부른 노래 아일랜드 설라이즈가 유튜브 조회수 600만을 기록하며 최고 인기 음악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2016년부터 집권한 대만 독립론자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국가 언어개발법을 만들어 대만의 토착 언어인 후키엔어를 배우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후키엔어는 대만의 언어라기보단 대만섬 맞은편의 푸젠성, 복건성의 언어입니다. 마치 중국 남부 홍콩 일대에서 사용하는 광동어와 북경어가 다르듯이 후키엔어 역시 중국어와는 달라 독립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후키엔 분리독립론자들이 그리는 국기는 노란색에 팔각불별이 그려진 심볼을 사용합니다. 배경으로는 푸른색과 하얀색의 단색 무늬를 사용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국가 심볼로는 서양의 배와 백합을 물고 가는 흰 새가 심볼이 된 방패 문양 심볼을 국가의 문장 혹은 상징처럼 사용하는데 그 의미만큼 중국 대륙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자유로움, 서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해양지향적 국가 모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독립하게 될 경우 중국어가 아닌 호키엔어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맞은편 섬나라인 대만과 아주 우호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대만과 중국의 양안 갈등이 전시 상황으로 촉발될 경우 이 지역은 단순한 지역이 아닌 세계의 핫 이슈가 될 지역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지역임이 확실한 지역인 만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하이 독립기. 다음은 상하이 국기입니다. 놀랍게도 상하이 분리주의 운동은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특히 미주권에서 이들의 활동이 눈에 띄며 공개적인 SNS 활동과 거리 가두 시위 등을 하기도 할 정도로 조직적입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해외에 거주 중인 상하이 출신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분리독립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국기는 과거 상하이가 여러 개의 서양 국가들이 분리조차 하던 시절 사용되던 다국적 십자형 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처음에 국기 가운데에 여러 개의 서양 국가 국기들이 혼합된 국기를 사용하였다가 최근에는 너무 식민주의를 연상하게 됐는데 그 국기들을 제거하고 푸른 원과 적십자를 혼합한 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인구는 2019년도 기준 2,632만 명이고 2021년도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상하이시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이 7만 8천 위안 수준, 한화 1,400만 원가량으로 나타나 중국 전체 1위를 기록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상하이 주민들은 서방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고 해외 문물에 친숙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2천만 지역 주민들이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체제 혹은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 체제로 독립해야 하는데 식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식량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모든 문제가 산적합니다. 모든 수자원, 전력, 식량을 해외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같이 상하이가 인구 2,632만 명의 도시국가로 독립한다면 한국에겐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수자원, 식량 자원 등을 이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있어 엄청난 내수 시장을 얻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상하이의 상류층들은 한국의 우유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식품 영역 전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하이를 포함한 더 큰 범역 고에츠라는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도 주목받습니다. 세 번째, 오월국. 서양에서는 고에츠국이라는 중국 동부 연안 한국서의 맞은편에 새로운 국가를 제안합니다. 서양권에서는 고에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오월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오월동주로 유명한 오월국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위치로는 상하이를 포함한 동부 연안에 걸친 나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안 맞은편의 산동성, 하남성, 상하이, 강소성, 안위성, 절강성 등 크게 다섯 개 권역 동부연안 평야지대에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언어는 약 1억 1천만 명이 사용 중인 오월을 사용하고 있고 산둥 사투리 등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 고에츠 리퍼블릭의 국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태극 문양이 제한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태극 무늬인데 한국의 모항공사와 매우 흡사한 도안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일본, 오월국 세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원형의 국기 심볼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부분은 이 지역은 유태인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카이펑의 유태인이라는 중국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하남성 카이펑 일대이며 산둥성과도 이스라엘 정부는 협력 관계를 맺고 각종 기술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시는 유태인들의 집단 거주지와 개토가 있던 장소로서 한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직간접촉 설립에 도움을 주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통째로 아우르는 오나라 고에츠 공화국이라는 지역이 탄생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역의 토탈 인구는 매우 많습니다. 산동성 1억, 허난성 1억, 안위성 6,200만, 장수성 8,000만, 저장성 인구는 5,700만으로 토탈 3억 9,900만 명의 상하이시까지 합치게 될 경우 거의 4억 명 규모로 미국의 3억 4천만 명보다 많은 수준의 엄청난 인구를 보여주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분리된다면 매우 소비지향적인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의 기능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이 되어 한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수출을 하기 좋은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칸토니아.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남부 광둥성은 아예 중국어와 확연히 다른 광둥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국가가 제한됩니다. 연한 녹색, 갈색 및 연한 파란색의 가로 삼색기에 흰색 윤곽선에 빨간색 꽃이 이끌어진 국기가 있습니다. 녹색은 자유와 활력을 상징하는 색상이며 갈색은 남월국 즉 베트남계 주민들을, 파란색은 민주주의와 바다를 상징하며 붉은 꽃은 카포꽃이 그려진 국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 그려진 줄만 알았던 이 국기가 결국 중국의 반정부 시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칸토니아 독립당이라는 조직이 온오프라인 독립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분리주의 운동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바로 홍콩 때문입니다. 홍콩에서의 시위가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홍콩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 광저우, 홍콩, 선전, 마카오 같은 중국의 주강삼각주 대도시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지역 중 한 곳일 뿐 아니라 중국의 IT 산업을 중흥시킨 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1억 6,280만 명이 거주 중인 지역으로 이 지역이 분리독립하게 된다면 거의 러시아보다 많고 방글라데시보다는 적은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갖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은 중산층 국가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주국. 만주국의 국기 상징에는 놀랍게도 한국인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만주족, 빨간색은 일본인, 파란색은 한족, 하양색은 몽골족, 검정색은 한민족을 상징합니다. 노랑은 황제, 빨강은 정열, 파랑은 신성함, 하양은 순수, 검정은 의지를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만주국 분리주의 운동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고 홍콩, 일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홍콩 시위에 이 국기가 나타나 확실한 국제적인 분리독립에 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운동을 가장 강하게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나름 아닌 일본으로 일본의 해당 독립운동에 대한 오랜 지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반도형 유권 반환 문제, 고구려 역사 유적 문제, 고조선 관련 유적 등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관도 반환에 관한 공식적 외교적 움직임에 대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며 민간 차원에서 간도 반환 소송 등에 대한 움직임, 고구려 역사 갈등 문제에 대한 여러 단체들이 있었으나 국제적인 힘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움직이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조선족 단체들입니다. 국내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갈리는 편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정착하고 귀화한 조선족 중 일부는 모종의 단체까지 꾸려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자유 억압, 교육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직접 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추가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총 5곳의 한국의 서해연안과 인접한 지역들에 대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들이 모두 독립을 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집단은 발해 만에만 갖춰진 사실상의 내륙국가화가 됩니다. 또 한국은 막대한 자유시장 경제를 이웃에 얻게 되어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경제적 번영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매월 990원으로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